25, 89와 큰아이의 경기. 네. 큰아이의 선공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부터 두 점 짧았고요. 돌파 이후에 레이업 성공. 첫 번째 점수는 큰아이가 따냈습니다. 큰아이의 굉장히 키 큰 선수 윤재원 선수가 눈에 띄는데요. 네. 신장이 2m가 넘습니다. 근데 2m 1cm의 신장을 가지고 있는 윤재원 선수. 장덕수 선수도 1m 97이네요. 네. 굉장히 장신 선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큰아이입니다. 네. 가장 작은 선수의 키가 백상락 선수가 187cm. 네, 그렇네요. 근데 다 나가 있네요. 골 밑에 유리한 점을. 네. 지금 보시면은 네. 레인보우 89의 세 선수보다 큰아이의 세 선수가 모두 월등하게 신장이 큰 거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돌면서 이렇게 신장 차이가 많이 나면은 신장이 네. 작은 쪽이 신장을 큰 쪽을 이기려면 어떤 전술을 들고 나와야 되나요? 그냥 상식적으로 딱 봤을 때 네. 매치가 되면 백다 플레이를 많이 하면 작은 쪽은 유리합니다. 아, 그런가? 네, 백다 플레이를 많이 하고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면 네, 뭐 유리하고요. 뭐 팀 네. 플레이라면 주고 커팅을 한다든지 네. 스크린을 한다든지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는 공격을 선택한다면 네. 단신들이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래도 몸이 좀 작다면 좀 더 움직임이 빠르고 몸이 네. 크면 이제 포스트 플레이에 능한 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레인보우 두 점 큰아이의 공격 탑에서 골밑 슛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보시다시피 장신자들한테 볼을 머리 위로 안 주고 머리에다가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장신자들이 공을 어떻게 유리하게 잡겠습니까? 높이를 이용하겠다는 큰아이 팀의 전략이죠. 네. 공을 더 넣게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신장이 크다면 리바운드를 하기 훨씬 더 유리한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돌파에 들어갑니다. 아주 네. 멋진 슛입니다. 샤키로닐 수비에서도 저거는 더 메이다 시켰을 공격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훅슛을 잘 쐈네요. 레이버 페이드 이후에 레이업! 지금 지금 좀 통증이 있어 보이는데요. 예, 좀 위치가 네 슈팅 과정에서 흡소 네. 쪽에 네네네. 좀 충격이 가해진 걸로 보여집니다. 네, 백상남 선수 괜찮은지 네. 모르겠습니다. 걱정되네요 위치가. 네, 백상남 선수 다행입니다. 네네 예. 잠시 나가네요. 네, 우선은 교체가 됐습니다. 백상남 선수 네. 이거는 파울은 아니죠? 네. 네, 오펜스 파울. 계속해서 큰아이의 공으로 경기가 속게 되겠습니다. 레인보 89 두 점 올라갔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블락샷! 레이업. 좋습니다. 리바운드 저번했습니다. 두 점. 스코어가 박빙이네요. 네. 3대2의 스코어. 파울. 굉장히 조금 피지컬이 네.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큰아이 선수들과 그리고 큰아이 팀에 비해서는 피지컬이 조금 좋지 못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레인보우 89의 네네. 경기가 지금 굉장히 접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슈팅 적중률이 하지만 그렇게 양 팀 다 높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미드레인지 네. 레인보우 89의 네. 리바운드 성공 슈팅 시도 네. 왜 반대? 네. 목소리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멋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양. 예, 엄등원 선수 작은 키에 굉장히 파이팅이 좋네요. 그렇습니다. 네. 확실히 아주 큰아이 선수를 상대로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경기 진행이 빨리 되니까 멀리 떠나지 마시고
선수들은 경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네가 왔네? 아우 좋습니다. 네. 지금 안면 쪽에 파울 부리지 않았어요. 네네네. 예, 파울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소리가 좀 크게 들렸거든요. 네네. 경기가 가열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고의적인 플레이는 전혀 아닌데. 네. 다시 한번 나오죠. 네. 지금은 네 공을 네. 페인트 중에 안면 쪽에. 네. 왜 손이 걸로 갔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안면 쪽에 충격을 호소하고 있는 엄드건 선수. 네. 네, 결국 또 교체가 됐죠. 그리고 큰아이 팀에서도 다시 교체가 됐습니다. 선수 교체가 많이 나오고 있는 레인보우 8과 큰아이의 오픈조 경기, 오픈조 2라운드 경기. 스코어 4대2로 큰아이가 앞서고 있고 남은 시간 5분 52초입니다. 파울 언제 팀 파울, 큰아이는 2개, 레인보우 8은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속개됐습니다. 경기가 가격합니다. 네. 수비도 강하게 하네요. 고의적이지가 않더라도 이렇게 네. 같은 팀에서 조금 부상자가 나오면 경기가 좀 과열될 수밖에 없겠죠. 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득점 성공. 무득점의 침묵을 깨고 있는 레인보우 89. 스코어 4대 3으로 한 점 차 쫓아갑니다. 크나이. 좋습니다. 네. 경기는 과열되고 있지만 지금 양 팀의 페어플레이 정신이 또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지금도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를 하고 있는 레인보우 89 선수들. 미안하다고 또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투 깔끔하게 성공했습니다. 스코어 5대 3. 두 점 차로 벌리는 큰아이. 오른쪽에서 돌파 들어갑니다. 나이스입니다. 예. 멋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전부 1대1에 의한 공격을 하네요. 네. 장신자가 많은 팀에서 리바운드를 골 밑에 아무도 없으니까 네. 장신자가 필요가 없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피지컬이 좋다면은 좀 외곽에서 슛을 많이 쓰고 리바운드 싸움을 좀 노려봐야 되는 큰 아이템인데 좀 다른 전술로 경기 임하고 네, 있다는 전부 나가 있지 말씀이죠. 않습니까? 네. 드리블이 많고 네. 네. 지금 이런 플레이를 펼치고 있다면은 네. 레인보우 선수 레인보우 89 팀의 전술이 조금 말려들었다고 얘기를 해도 되나요? 비슷한 전력인 것 같습니다. 네. 말려들은 게 아니고 네. 박빙의 경기고 비슷한 수준의 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한 골 한 골 누가 먼저 넣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모두 1승씩을 기록하고 있는 레인보우 89와 큰아이인데 네. 네. 날아가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점수가 많이 나지 않는 경기에서는 한 점 한 점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한 점을 과연 어떤 팀이 넣을 수 있을지 돌아서면서 때려봤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돌파 시도 오픈 찬스 두 점 올라갑니다. 적중했습니다. 나이스입니다. 단숨 역전. 멋집니다. 쓸데없는 동작을 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네. 그 무득점의 침묵을 깬 팀은 바로 레인보우 팔구였습니다. 이번엔 탑에서 올라갑니다. 득점 실패. 큰아이의 공격. 경기 남은 시간 3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스코어 6대5. 과열되고 있는 양팀의 경기. 네. 불필요한 동작을 줄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선수 교체를 하고 있는 큰아이입니다. 네. 장덕수 선수가 나갔네요. 네. 다시 두 점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피지컬을 좀 이용해야 되는 큰아이 팀인데요. 말이죠. 네. 네. 지금 또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네. 이번 타임이 어느 팀에게 도움이 될지 그렇습니다. 지켜보고 싶습니다. 이번 작전 타임이 이 경기의 향방을 가를 수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말이죠. 네.
파울도 많이 나왔고 부상자도 많이 발생했고 그리고 스코어도 한 점 차고 남은 시간은 2분 30초입니다. 네. 과연 양 팀의 선수들은 어떤 대화라고 어떻게 경기를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을지 네.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울 같은 경우에는 큰아이가 팀 파울 5개가 걸려있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파울을 더 범한다면은 이제부터 자유도 두 개가 주어지거든요. 네. 다시 장덕수 선수가 나왔네요. 네. 파울이죠. 이렇게 되면 팀 파울 6개째 걸렸습니다. 네. 오늘 경기 중 가장 파울이 많이 나온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유 그만큼 하나를... 몸싸움이 네. 많이 일어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유투 하나 얻어내고 있는 레인보우 89. 네. 자유투는 안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네. 슈팅 장면 전에서 이미 파울이 선언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 슛을 두 점 잡아야 합니다. 아유, 네. 안타깝네요. 포스트 플레이. 아우, 나이스입니다. 아, 네, 아, 좋습니다. 멋진 슛입니다. 점수 벌려 나가는 레인보우 89. 7대 5입니다. 그나이 돌아서면서 조금 짧았고요. 네. 네, 오픈 찬스죠. 와이드 오픈 두 점. 마지막 에어볼. 시카락 얼마 남지 않았고 슈팅 던졌습니다. 이번 림 받고 공이 그대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4초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입니까? 4초라는 시간이 농구에선 그렇게 짧다고 볼 수 없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4초라는 시간이면 네. 뭐 상 차리고 밥 먹는 시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긴 시간인데 네. 저런 슛을 쏠 필요가 없거든요. 조금 더 여유를 가져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충분합니다. 그나이의 공격 돌아서면서 아, 이번에 좋았네요. 아, 멋진 슛입니다. 처음부터 저런 슛을 쐈어야 되는데 어우, 네. 아우. 아, 이렇게 되면 이제 팀 파울 7개째거든요. 네, 아주 멋진 슛을 성공시켰습니다. 네. 아. 팀 파울이 7개라고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하고 있네요. 팀 파울 7개째. 네. 자유투 2개가 주어지죠. 네. 아우. 1구 성공했습니다. 네, 여유가 있습니다. 네, 스코어 석점 차고요. 자, 2구. 2구는 들어가지 않았네요. 그나이의 리바운드. 두 점 올려 올라가 봅니다. 그리고 잡아서 아, 이걸 아유. 놓치나요? 다시 잡았습니다. 이번에 파울. 레인보우도 어느덧 팀펄 4개째입니다. 네. 자유투 하나가 주어지고 있는 큰아이. 이번 자유투는 꼭 넣어야겠습니다. 큰아이의 입장에서는. 예. 들어가지 않았고 레인보우가 공을 따냈습니다. 재밌는 경기하네요. 네. 이제는 좀 레인보우는 예. 사정권에 들어왔죠. 여유가 많이 보입니다. 아, 다시 끊어냈습니다. 오픈 찬스에서 슈팅을 하지 않는 모습이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끝까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3점 충분합니다. 네. 충분합니다. 탑에서 네. 다시 그냥 1점을 쏴도 되는데 손에 맞았고 네. 공격권에 다시 레인보우 89. 엄드권 직접 돌파 밖으로 빼줍니다. 슈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큰아이 남은 시간 29초입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해가지고 네, 더블 드리블인지 저도 모를 뻔했네요. 네. 더블 드리블이 나왔습니다. 악재 네. 악재가 겹치고 있습니다. 네.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레인보우 다시 한번 미드레인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큰아이 밖으로 빼줬고 슈팅 쏘지 않네요. 어머. 네. 하지만 이제 경기 시간이 6초, 5초, 3초. 네, 이렇게 경기가 끝났습니다. 큰아이로서는 정말 아쉬운 결과가 아닐 수밖에 없는데요. 네. 네, 결국 레인보우 89가 큰아이를 상대로 9대 7 두 점차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비와도 야외에서와 KBA A의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